안녕하세요. 네오테크 알쓸 서브 시청자 여러분. 지난번에 저희가 여기 그 충청 서비스에 와가지고 탐방기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. 네. 완전 새로웠어요. 충격이었어요. 네, 완전 충격이었어요. 그래가지고 오늘 그 저 충격을 더 이어가기 위해서 한번 자세한 설명? 네. 좀 설명을 더 할 겸 그 다음에 좀 더 상세한 설명 네, 들어보기 위해서 저희가 현대팀의 김관호 팀장님을 같이 모셨습니다. 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. 그 저희 충청 서비스 잠깐 둘러봤거든요. 근데 저희가 뭐 소개 간단한 이 서비스 자랑? 센터 네, 자랑 그런 거 좀 잠깐 부탁드립니다. 아, 예. 규모가 자랑, 뭐 얼마나 되는지 네. 이런 것들. 규모는 대지 면적이 13,000평이고요. 13,000평이고 우리 보통 튜닝은요. 네. 100평 막 100평이면 되게 크다. 네, 100평이면 큰 거고 200평은 엄청 큰 건데. 아, 그 부서 각 부서에 한 다섯 개 부서가 있습니다. 네네. 와. 직원 수가 100명입니다. 아, 근무하시는 직원 수. 그리고 협력 와. 그 협력 협력사가 한 네네. 30명 정도 되고요. 네. 30분 정도. 네. 지금 이때까지 저희가 튜닝 하던 거랑은 다르네. 네, 역시 완성차 쪽으로 넘어오니까 클래스가 이렇게 확 차이가 나네요. 저희가 이번에 와가지고 좀 되게 많이 저희 김관장님하고 저하고 그도 자동차 쪽에 오래 있었는데도 충격적인 사실을 많이 봤습니다, 팀장님. 일단 첫 번째로 그 타이어 교환을 아무 타이어나 다 살 수 있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저희가 예. 출고 타이어 아닌 것도 해주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저는 출고 타이어만 되는 줄 알았어요. 아니에요. 지금 그 인터넷 그 쇼핑몰에서 운영하는 그 무상 타이어 장착점도 두 개 업체 진행하고 있고요. 네. 아. 네. 그다음에 와. 저희 대표님께서 그 이제 뭐 튜럽 쪽 그게 사실은 관심이 많으십니다. 네. 그래서 기존에 하던 그 정비에서 네네. 조금 벗어나서 하체 튜닝이라든가 하체 튜닝 그러니까 에이 서비스 팀장님께서 팀장님의 입에서 하체 튜닝이라는 단어가 보통 하체 튜닝에서 이 차는 AS 안 돼요. 그렇죠. 이렇게 방했었는데 네, 그런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. 아 이건 튜닝하셔가지고 뭐 어디가 잘못됐는지 네, 뭐 모릅니다. 막 이렇게 애매했었거든요. 그런 게. 근데 서비스 센터에서 그거를 직접 해버리니까 이게 뭐 어떻게 왈가왈부 할 게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제약 부분은 있죠. 네네네. 네, 뭐 안 된다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네네. 그래도 이제 저희 쪽은 그 되는 부분, 안 되는 부분을 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. 그렇죠. 명확하게 딱 나눌 수가 있으니까.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한테 저희가 좀 가능한 부분 네네. 쪽으로 좀 안내를 해드릴 수 있고요. 네네. 장점으로는 그렇고 단점. 그리고 저희는 이제 보통 A 서비스 센터라고 하면 차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얼라이먼트 보고 이렇게 하는 것만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내가 평소에 그냥 차 관리용으로 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네네, 네, 그냥 와서 얼라이먼트 확인하고 뭐 엔진오일 교환 시기가 되면은 보증 시기가 지나도 와서 교환하면 되고 여기 와서 알게 된 게 저는 지금까지 오일을 블루엔젤에서는 순정 오일만 갈고 다른 건 갈 수가 없는 줄 알았어요. 근데 와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. 보통 많이 오해하는 게 그 오일 우리 뭐 제네시스들 오일 교환 처음에 나오면 네네네. 그거 안 갈고 밖에서 그냥 다른 오일로 가는 사람들 맞아요. 많아요. 중에도. 그냥 나오자마자 보통은 저희가 그렇거든요. 나오면은 여기 안 오고 그냥 처음부터 차 첫 오일 갈 때부터 그냥 합성유를 많이 갈거든요. 왜냐면 안 해주는 줄 알았어요. 아, 아닙니다. 네. 블루엔젤에서도 요즘에는 그 먼저는 전에는 그 엔지니어들이 기존에 그 순정 오일만 거의 권유를 해드렸어요. 그런데 뭐 매스컴이나 아니면 뭐 네이버 같은 데서 검색을 해보셔도 합성유에 대한 그 인식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잖아요. 네네네. 메이커에서도 그 고객님께서 찾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이게 이제 변하네요. 이 그 대기업의 그 모습은 뭔가 계속 안 바뀔 것 같고 한데 이게 소비자의 그런 요구에 따라서 되게 발맞춰가지고 이렇게 변하고 있었네요. 저희가 모르고 있었고서 대략 한 2년 전서부터 2년 정도 그때부터
그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가 같이 이런 채널을 통해서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저희 구독층은 거의 서비스 센터를 안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. 아, 밖에서 튜닝하시는 분들이라서 새 차 사서 그냥 네. 뭐 한 번도 AS 빼고는 가본 적이 없다. 그렇죠. 네. 95%? 맞아, 맞아요. 네. 그래서 AS는 딱 AS 하루만 가는 줄 아시고 여기서 튜닝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AS 센터에서 공식적으로 튜닝을 해주면은 진짜 좋은 점들이 많거든요, 사실. 많죠. 그리고 이쪽은 더군다나 검사소까지 또 바로 옆에 네.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검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에 대한 여부도 이제 애매한데 여기서는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안내 충분합니다. 네, 안내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보신 배경도 저희 제품들도 막 있고 한데 이게 저희가 따로 이렇게 마련한 공간이 아니라 서비스센터 튜닝 파츠 내에 상담실이에요. 상담실 지금 현대 서비스, 현대 자동차, 네. 충청 서비스 내에 상담실. 네, 믿을 수 없는 배경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 사무실 같아. 그러니까요. 이런 모습 자체가 소비자들한테는 블루핸즈가 지금 변하고 있다 이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저희 너무 많이 놀라고 갑니다. 와가지고 지금 그 현대자동차든 아니면 다른 뭐 메이커든 간에 네네. 고객 그 편의 위주 고객 지향 서비스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. 네네. 그래서 그런 큰 대기업에서도 고객이 원하는 쪽으로 서비스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. 역시 그 고객 만족 뭐 이런 말들이 사실 안에도 곳곳에 엄청 많이 적혀 있더라고요. 고객 우선 이런 게 근데 말뿐이 아니라 진짜 이런 전체 시스템을 전체 시스템을 바꿔가면서도 이렇게 소비자들의 요구에 발맞춰 나가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오늘 좀 볼 수 있었습니다. 아 그리고 팀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팀장님에서 자꾸 튜닝이란 단어 나오니까 합성유 튜닝 막 이런 단어 나오니까 와 적응이 안 됩니다 저희가. 저희도 사실 이게 처음 그 시도잖아요. 네네네. 예, 뭐 대표님께서 또 저희도 튜닝 쪽에 네네. 관심을 많이 대표님께서 가지고 계시고. 네, 완전 새로운 시도입니다. 예, 진짜. 예. 또 그리고 뭐 선진국에서는 사실 튜닝 네네. 튠업이나 튜닝 문화가 좀 또 다 개방이 돼 있잖아요. 그렇죠, 많이 개방이 예, 됐죠. 그래서 활성화가 돼 있고 현재. 네네.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아직 그 메이커라든가 네. 대규모 업체에서는 진행을 못했었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첫발을 한번 뒤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선구자로. 네, 이 서비스 센터의 변화하는 모습의 선구자의 모습을 이 충청 서비스에서 좀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. 네, 저희도 많이 서포트 해드리고 좀 새로운 문화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요 마지막으로 좀 AS 센터니까 아무래도 서비스 좀 더 잘 받는 팁이라든지 고객들한테 여기 와서 오셔서 이렇게 하시면은 좀 더 AS 잘 편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런 보통 뭐 그 저도 서비스 센터 자주 이렇게 차 맡기니까 그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기를 서비스 센터 가서 큰 소리 치면 좀 더 잘해준다. 아 맞아요. 근데 실제로 저는 이제 안 그래도 잘 해주시는데 그런 오해들이 좀 많이 있긴 하거든요. 네. 그런 가서 뭐 그냥 밑자야 본자니까 가서 뭐 들어놓자. 네. 막 그런 뭐 가기 전부터 막 그런 마음으로 가시는 분들 많거든요. 저희 업체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뭐 안 되는 부분 규정 외에 그런 부분을 뭐 진짜 들어놓는다고 해드리진 못하고요. 네. 네. 규정에 맞춰서. 가능한 부분이면 네네. 뭐 다른데 물론 그 고객님들께서 그렇게 하시는 부분에 그 하나의 주된 목적이 될 수 있으면 좀 안 해주려고 그래요 사실. 그렇죠. 네. 네. 그 일반 블루엔지에서는 좀 그렇게 되는데 저희는 뭐 인원 그 다음에 시설 충분히 다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 그 다음에 또 규정에 맞는 부분이면 적극적으로 해드립니다. 네. 그러니까 이게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여기는 장비도 잘 돼 있고 사람도 충분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오피셜한 라인으로 접수하시고 정상적으로 하고 해도 뭐 최대한의 서비스를 다 받으실 수 맞습니다. 있다 그런 거잖아요. 내 차 AS 받으러 여기로 와야겠다. 여기까지요? 저희가 여기 이제 오게 되면은 딱
생각을 하고 나 무슨 서비스 받으러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오는데 여기 오면은 다른 것도 다 좀 많이 알려주신다고 하시던데. 네. 그 부분은 사실 고객님들께서 오시면 본인이 받고자 하는 부분만 생각하고 오시잖아요. 그렇죠. 네. 네. 근데 저희는 그 보증 업무 그다음에 네네. 그 차에 대한 그 이상 유무 네네. 이런 부분을 먼저 사전 공지를 받고 네. 또 거기에 대한 그 자료 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뭐 요청 안 하신 부분도 네네. 다른 채널 우리 쪽의 채널을 통해서 네네. 우리가 직접 뭐 업데이트라든가 아니면 뭐 사전 점검이라든가 그다음에 리콜 사항 아 그러니까 네. 그렇죠 리콜을 네. 문자를 받아도 모를 수가 있어요. 네, 까먹고 또 못 오시는 부분도 있죠. 그렇죠. 네, 그러다가 뭐 예를 들어서 엔진오일 교환이든지 아니면 차에 뭐 이상이 있는 거 가서 왔는데 아 고객님 이것 때문에 오시긴 했는데 뭐 이 리콜 사항이 있어서 이것도 교환을 해드릴 거고요.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아. 저희가 그런 건 오히려 더 챙겨서 해드리는 쪽입니다. 네네네. 생각났어. 우리 벨로스터 리콜 받으러 했는데 아직 안 받았어. 와야겠다. 받으러 와야 되겠네. 그러니까 와서 굳이 오십시오. 막 이거 딱 받아야지 막 이렇게 너무 그렇게 해서 오는 것보다 그냥 편안하게 와도 네. 좋은 서비스를 알아서 잘 해주시면 알아서 잘 알아서 네. 잘 해주시면 요즘에는 알아서 잘 해드립니다. 네. 너무 안 와봐서 그래 우리들 차장님도 네. 이 에이스 서비스 센터를 뭔가 너무 약간 거부감이 있어. 네 거부감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하는 튜닝 합성료 이런 거는 다 거기서는 안 인정 안 해준다 막 이렇게만. 좀 딱딱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합성류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합성류 넣은 이력만 있으면 에이스 가능합니다. 오히려 아~ 더 예, 순정월보도 아 합성류 넣었다고 해서 안 받아주고 이런 게 없는 거네요. 아닙니다. 예. 그것도 엄청 그 오해야. 그러니까 완전 오해. 예. 그래서 심지어 저 처음에 세차 서비스센터 와서 오일 교환 광유로 하고 예. 나가서 다시 빼고 합성류도 받고 이런 거 많이 있었는데 진짜 그러니까요. 아, 우리가 합성료 넣으면 보증이 다 사라지는 줄 알고 그런 오해들이 많아요. 네, 잘못된 오해십니다. 네, AS 서비스 센터. 그래서 아,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어요. 와가지고 내가 알던 AS 서비스에 대한 오해를 좀 여쭤볼 수도 있겠어요. 아, 예, 네,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. 그런 거 맞아요? 이렇게 하면은 또 그런 거에 대한 답변도 네, 서비스 있고. 센터 차원에서 다 해주실 수 있으니까. 아, 그러면 나 너무 궁금한 게 저희 차 현대자동차 구매하면 블루 네. 포인트 아~ 구매 보수 포인트 많이 주잖아요. 예, 예. 그걸로 보면 그 쓸데가 없어서 저는 맨날 에탄올 막 오일 아니 그 워셔액 사고 막 이러거든요. 그런 걸로 보면 뭐 합성유 교환도 가능하고 한 거네요. 가능하십니다. 아 그러세요? 네 튜너업 제품 뭐 하시고 아 그럼 그 저희 제품 살 때 블루 포인트 여기서 같이 쓸 수 있습니다. 묻어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? 네 맞습니다. 와 그게 오히려 그 고객님 입장에서는 그게 네. 좀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. 엄청난 장점이에요. 그 진짜 큰 장점이에요. 왜냐하면 대부분 자기 블루 포인트가 얼마나 살아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다 검색해봐야겠다. 블루 멤버스 들어가서 얼마나 그러니까요. 얼마나. 네. 그러니까 그 현대에서 그 고객님께 네. 그 블루 네. 포인트 드린 거는 네. 정비 목적으로 네. 쓰시게끔. 그렇죠. 그래서 네, 정비라고 알고 있으니까 네, 저는 순정 오일 막 이런 거 네네네. 순정 뭐 이것만 되는 줄 알았어요. 합성유 교환도 되고 블루 포인트로 네. 오일 이제 얼라인먼트도 되고 타이어 교환도 되는 타이어 교환도 되고 이런 튜닝 파츠도 살 수 있고 네 가능합니다. 와 이거는 진짜 오늘 이거 이거 하나만 들으면 다들 오늘 블루 포인트 줘야 돼. 지금 다 조회하고 있다. 그리고 이제 충청 서비스센터에 전화 막 저 몇 점 있는데 예약 막 다 잡고 막 또 블루 포인트를 또 이런 우리 네. 채널을 통해야 또 확인 가능하신 부분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. 네. 네. 또 사용 여부도 또 오시 직접 방문하셔서 네네네.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네. 좋습니다. 아 이거 보신 김에 진짜 충청권에 계신 분들은 여기 와서 블루 포인트 조회도 한번 해보시고 예 그리고 내 차의 사전 점검 관련된거나 리콜 여부나 이런 거 다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 받으시고 그러고 나서 튜닝 해야겠다 하면 여기서 혹은 타이어 교환해야겠다 바로 네. 해버리면 되고 와 진짜 오늘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. 예 보신 분들 정말 오늘 나이스입니다. 그래서 오늘 같이 좀 저희가 궁금한 거 여쭤봤는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마지막으로 이 이제 서비스센터가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거랑 많이 다르니까 저희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고 좀 더 편하게 방문하시면 됩니다 하는 거를
한번 직접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블렌즈락에서 뭐 꺼리낌 갖고 뭐 방문 안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. 저희 그 블렌즈 충전 서비스에서는 튜너 그다음에 뭐 타이어 뭐 여러 부분에 그 정비를 다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고요. 또 저희 그 서비스의 기본적인 그다음에 또 기본 이상의 같이 추구하는 부분을 고객님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저희 충청 서비스 고객님을 위해서 편안한 그 공간을 제공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.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. 네, 같이 인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